이 셋업에 대한 기본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번에는 제가 셋업 기본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이제 이 백스윙에 대한 기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백스윙은 진짜로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중요한 것도 많아요. 되게 스윙의 체의 플레인도 중요하고 손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 몸통의 위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백스윙 이제 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왼쪽 팔이 가슴에서 최대한 안 떨어지게 스윙을 하려고 해요. 그 느낌으로만 하면은 이제 뭐 손으로 먼저 뺀다, 뭐 몸부터 먼저 돌아간다 그런 느낌 없이 이 최대한 백스윙을 돌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먼저 안 빼는 것 같고 그래도 이 몸통으로 같이 돌려주는 것 같아요, 손을. 그래서 이 팔과 가슴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이제 여기까지의 테이크백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도심 이 어깨가 도심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굳이 뭐 팔을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뭐 팔로 스윙하는 그런 스윙보다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냥 돌고 여기서 저의 피니시는 끝이 나요. 굳이 이 채를 이렇게 평평히 마치려고 안 하고 여기서 몸통이 가는 데까지가 이게 저의 스윙 끝이에요. 이 몸통이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더 팔이 올라간다 해서 거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좀 이 프레임 몇 개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정확도가 높아져요. 그래서 굳이 이 채를 꼭 평행 맞출 필요 없이 어깨만 다 돌아가 주면은 그건 백스윙이 끝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백스윙 할 때 중요한 게 이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 안 돼요. 펴지면 안 되고 살짝 구부러져 있어야지 이 백스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일이 되는 느낌이 이 복근이 당겨진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이게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은 힘이 좀 안 받고 푹 꺼지는 느낌이라서 항상 좀 구부린 상태에서 어드레스 할 때부터는 좀 더 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플렉스가 약간 이게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 돌아가야지 이 빨래를 이렇게 쭉 짜듯이 그런 식으로 코일이 돼야지 같이 돌아가 버리면은 힘이 안 받아요. 그래서 이 무릎을 탁 펴버리시면 안 되고 항상 조금의 이 무릎이 좀 굽혀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가 그러면은 이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앞에 벽을 두시면서 이 벽에서 이제 몸통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몇 번의 무브를 해주시면은 이 머리가 덜 움직이게 될 거예요. 이 머리가 덜 움직여야 되는 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뭘 갖다 대셔서 몸통만 돌아가는 스윙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정감 있는 스윙을 할 수 있고 그걸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 안 된다는 그 느낌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이 백스윙 할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백스윙이 되실 거예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저번에 셋업에 이어서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다운스윙에 대한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